짭짤하고 바삭바삭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치토스. 이 치토스엔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그중 매운 치토스가 탄생하기까지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매운맛 치토스를 만든 사람은 이 회사의 부사장 자리까지 오른 리처드 몬타네즈인데요. 당시 몬타네즈는 프레토 레이 공장의 청소부였습니다. 치토스를 만드는 기계가 고장이나 치즈가루가 뿌려지지 않은 불량 치토스가 나오자 그는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로건은 거기에 멕시코의 길거리에서 파는 요리 엘로테를 떠올려 매운 고추 분말을 뿌려보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치토스에도 불타는 매운맛이 탄생하게 되고 이는 꽤나 많은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자극적인 맛 때문이었을까요? 지난 몇 년간 미국과 영국 일부 학교에선 이 과자를 먹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독성 있고 영양가가 낮은 과자를 학생들이 권장량보다 많이 먹고 있는 데다 먹는 과정에서 서로 건네주며 세균을 옮길 수도 있고 먹을 때 손가락이 지저분해진다는 등의 이유였었습니다. 헌데 금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가 된 모양새입니다. 자꾸 끌리는 맛의 매운맛 치토스는 지금까지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